개족보. 기 개족보요? 아니, 아니, 5년 차에 재데뷔한 멤버들 때문에 족보가 꺼였다고. 아, 그래서 개족보인 거예요? 맞아. 이럴 때 쓰는 거야. 노래방도 망하고 목욕탕도 망하고 어떻게 살지 이거? 너 죽은 건가? 응? 허, 뭐야? 2017년 4월? 나 과거로 돌아간 거야? 야, 조나단! 어? 네가 여기 얼짱이라며. 왜? 맞짱 뜨게? 그럼 네가 나 지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예쁘니까. 오늘부터 조나단을 이현서의 보디가드로 임명한다! 임명한다! 잠깐만! 그동안 많은 동네 스타를 만나면서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 진정한 동네 스타는 바로 나! 조나단이었다는 걸! 동네 스타! 케이! 우리 시즌 3 첫 게스트 아이브로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자유유서로 먼저 가을 씨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브 가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카메라 여기. 카메라 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덕분에 네, 이어갈게요. K초통령 아이브 K프로필. K초통령. 요즘 아이브 그 포카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사실 아세요? 맞아요. 알아요? 오, 알고 있어요? 짝포커가 약간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짝포커요? 아세요? 짝포커가 초등학생 친구가요? 아, 제가 직접 저희가 가져왔는데 제가 봤어요? 봤어요? 네네네, 일단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아, 근데 이 친구 좀 잘 그린 친구예요. 네, 이건 누구 그린 것 같나요? 레이. 아, 레이. 오, 바로 아네요. 우와, 마음에 들어. 진짜 그리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 맞아요, 이렇게 잘 보이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 그 다음 거랑 보여드릴게요. 물어봐도 이거 잘 그린다, 친구들. 딱 양갈래가 딱 저잖아요. 양갈래가. 어? 아, 근데 이거는 안 닮았어. 아, 한번 해볼게요. 봐볼게요. 이거 근데 어때요? 이거는. 네, 아니 근데 점이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저보다 배경을 더 열심히 그렸어. 아니 진짜. 아, 맞아 맞아. 배경은 그리다가 지쳤네. 아, 이 친구. 아, 근데 너무 고마워요, 다이브. 귀엽다. 그러면 다음 K프로필 갈게요. K돈반석. 신인상부터 대상까지 싹쓸이 하면 역대급으로 빠른 정산을 받았다고. 정말요? 정말요? 첫 정산 어쨌든 했잖아요. 네. 어디에다 썼어요? 휴가를 받았는데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제가 다 돈을 냈어요. 우와. 네. 카드 딱 줘가지고 이걸로 다 내요. 또 뭐? 안마기기를 원래. 아, 그건 약간 효도의 약간 룰이죠, 네. 그렇죠? 부모님이 아 필요 없다. 됐어 해서 이제 아직 못 해드렸어요. 네, 뭐 이선님은? 저는 그 커피 캡슐 알죠? 커피 캡슐. 기계 아니고 캡슐? 네. 아니 잠깐만, 아니 기계가 아니, 잠깐만, 아니고? 잠깐만. 뭐야 이건? 기계가 아니고 캡슐? 그러니까 기계는 집에 있으니까 아, 이제 캡슐 그치? 넣어서 그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캡슐을 그럼 몇 박스 정도 지금? 두줄 샀나? 대충. 아, 아무렴 어때요? 그 마음이 전달되면 마음이 전달되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가서 분발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발. K 개족보. 기 개족보요? 아니, 이거 이해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밥 시켜 먹을 때. 네.
족보를 좋아하거든요. 그 족발 복사. 아. 그게 족보인 줄 알았어? 언니 혼자 그 생각한 것 같아. 아, 그 생각을 했군요. 아, 근데 너가 딱 알아봤었네. 그쵸. 아니, 표정이 딱. 어? 족발 보쌈? 족발 보쌈이야. 아, 케이크 족보가 뭐냐면 5년 차에 재대비한 멤버들 때문에 족보 갖고 왔다고. 아~ 그럼 이선은 씨는 걔 족보가 뭔지 아시는 거죠? 알죠. 저 케이크 고딩이에요. 아~ 그쵸, 여기 홈그라운드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아, 그럼 알지. 어쨌든 먼저 이제 원영님하고 유진님이 데뷔를 했으니까 뭔가 선배인 척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없어. 선배인 척. 얘들아. 없었어요. 오히려 좋아요. 잘 알아서 조언을 잘 해줬어요. 그럼 맞아요. 잘 따르는 편이에요? 아니, 뭐 선배인 척 하네, 이런 거. 에이. 그러면 다들 데뷔가 그러면 언제인 거죠? 2021년. 어, 이소 씨 데뷔가 SM키즈 모델로 데뷔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치면 되나? 저의 데뷔는 인간극장이거든요. 네. 저의, 진짜요? 네. 아세요 혹시 인간극장? 인간극장 알아요. 아이돌 인간극장이 아니 그냥 인간극장. 그거 중요해요. 아이돌 인간극장이 있나요? 네. 아, 저는 KBS 인간극장이라고? 아, 진짜 인간극장. 진짜 인간극장으로 데뷔했어요. 아, 뭘로 나오셨어요? 뭘로요?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 예, 저는 예, 거기 나왔는데. 아~ 예. 어, 완전 선배시네요? 그러면 살짝 뭐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2013년에 데뷔를 했고요. 네. 2016년? 그 다음에. 16년? 2021년. 1년. 우와!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프 있잖아요. 트리플 대박 쳤잖아요. 뿌듯합니다. 이 세 곡 중에 뭐 제일 마음에 드는? 있어요. 저는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는 뭔가 확실히 잘 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잘 된 게 기분이야. 저는 애프터라이크. 저도 제 파트가 잘 돼가지고. 그 솔직한 거야, 이게 잘 돼. 아, 솔직한 거야. 예, 네. 그죠. 전 그럼 11 할게요. 11. 그거 알아요? 러브다이브는 뜨자는 어. 아,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쇼츠로 네. 유명해진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로 데뷔 초 때 엄청 유명해졌어요. 아 이걸로? 잘 돼서 제가 잘 됐으니까. 다 자기가 잘 되는 거. 아, 솔직한 거죠. 저는 좋아요. 솔직한 거예요. 네. 발표곡마다 계속 히트를 치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회사에 좀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회사에서? 문을 이제 막 열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뭐 물! 이런 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아니 아이브인데 제가 사장님이어도 저는 레드카펫 깔죠. 데뷔하기 전부터 그냥 엄청 잘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이건 거짓말 아니고 그래도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브인데 조금 이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큰 거 말고 소박한 거 약간. 저는 그러면 연습실에 연습실에? 로봇 청소기를 하나 놔두면 어떨까요? 연습을 하다 보면 바닥이 자주 더러워질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떤 레이싱? 그런 거 연습실 화장실이나 회사 화장실 다 온동이 뜨거운 거. 아 비데. 비데? 아 비데 말고 그거 앉으면 따뜻한 거. 엉뜨 엉뜨. 그렇죠. 엉뜨. 아 진짜 회사에서 따뜻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 엉덩이도 네, 따뜻하게. 회사에서 좀. 그럼 이서 씨는? 생기면 말할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언니들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아, 나 생각났어요. 어? 자동차 개조. 저희가 차에서 있는 시간 엄청 많잖아요. 의자 이렇게 바꾸는 거 알죠? 잘 때 약간 의자 자체가 약간 안마기 느낌. 다 누웠습니다, 너무. 아, 진짜 크네요, 회사에. 아,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기. 자동차 개조. 아, 네. 되게 똑같죠, 사람 마음이. 아, 똑같네. 우울하면 저는 과자면? 콜라 하면 그냥 콜라. 바로 마실 수 있게 좀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스? 네. 네네네. 일단 저는 레이 씨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또 잘 쓰시는데 한국 바이브로. 네. 근데 불리할 때는 또 외국인인 척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얘기한 건 처음인데. 근데 약간 비웃지 않았어?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넌 안 쓰냐? 이거 알 텐데.
아, 그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냥 혼날 때나 그럴 때나. 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건 흐름을 알아들 수 있잖아요. 에이. 근데 뭔가 어려운 한국말로 나한테 얘기하니까 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표정으로. 그러면 혼낼 수가 없지. 무단은 어떻게 혼내? 내가 우리한테 킨밖에 다시 설명하게 만들어. 단계가 또 있어. 아, 이제는 그게 안 통하겠다. 그쵸, 아, 말해버렸어요, 여기서. 가을 선배는 요즘 선배 노릇이 푹 빠졌다고. 모든 분들이 어딜 가든 다 가을 선배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가을 선배 하면 또 이거를 제가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꽃보다 남자 이제 엄청 팬인데. 아, 네, 저도 그 세대예요. 어, 잠깐만. 그 당시에 구준표가 속한 그룹이 어디 그룹이죠? F4. 구준표 회사가. 퀴즈 시간인가? 이거 알아? 저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뭐야? 아니 이런 경우 잠깐만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쓴다고? 신화그룹이 아들이었잖아요. 어, 그럼 이선은 알아요 혹시? 전 잘 몰라요. 아, 몰라요? 근데 네. 약간 요즘 좀 많이 뜨지 않아요? 뭐 즈우 걸프란? 이거 몰라요? 즈우 걸프란? 즈우 걸프란? 아, 즈우 걸프란 아니에요. 즈우 걸프란? 딜링딜링딜링딜링딜링. 아, 그건 봤어요. 이거 띵띵띵. You are free song? Yeah. 알겠습니다. 두 살. 그 레이 씨는 유진 씨하고 만나이로는 동갑인데 언니라고 부른다고. 나이가 다르니까 나이가 처음부터. 다르니까. 처음부터.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일본 가면 동갑이에요. 아, 일본 가면 동갑인데 그러면은 한 번쯤은 어, 우리 동갑이야 이러는데. 그쵸, 했죠. 근데 그 순간 유진 언니의 눈빛이. 아. 무슨 소리야. 입은 웃고 있는데. 그치. 약간 그런 게 있었군요.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곧 6월이에요. 6월은 다 이제 만나이로. 그럼 그때 바로 좀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 화이팅 화이팅! 예. 족보가 많이 꼬여있긴 하네요. 그래서 개족보인 거예요? 맞아. 이럴 때 쓰는 거야. 아, 그럼 이서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요. 그러면 네. 그 아이브에서 유일하게 지금 아직 미성년자 계시죠? 맞아요. 막내로. 다 성인이 됐어요. 아, 이번에 딱. 장점이 뭐야? 학교를 간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뜨끈뜨끈한 이제 맞아요. 3월. 우리 같은 반이잖아요, 저희 동생에게. 저 뭐예요? 아, 뭐 어머까지는 아니. 뭐야, 우리 이름이야? 여기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아, 디테일하다. 동네스타 K예요, 동네스타 K. 긴 여정을 이제 인터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온 게 이 시간을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앞에 나오고 이거를 위해.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얼마나 다 열심히 했는데. 아니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사실 네. 돈스케 피스가 있어요. 트와이스 분들이 나왔을 때 그 표시를 또 만들어 주셨거든요. 레이 씨는 또 이거 또 이거 창시자 아닙니까? 그래서 섭외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 우리가 또 이번에는 잠깐이 아니고 또 1년간 우리가 또 동네스타 K가 진짜요? 네, 엄청 오래 이렇게 3가 가기 때문에 부담. 중요해요, 시작이. 언니, 부담. 기대가 큽니다, 아이브.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 이렇게 이게 K라고 보이게 좀 힙한데, 이게 더. 어, 좀 이게 동네스타 K. 알겠습니다. 여기 관자놀이를 눌러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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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 괜찮아요? 네, 기분에 따라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네네. 동네스타 K.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저희는 이거를 왜 나왔어요? 이것만을 아, 기다렸거든요. 아, 이거를 기다려. 네. 아, 죄송해요. 좀 늦었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신곡 소개 좀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소 스타일로 소개해봐.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 소개하는 건가? 그 앨범 소개. 어, 앨범 소개 11곡이 나와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더블 타이틀로 IM이랑 키치 두 곡이 있고요. 상승과 하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큰 포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아, 완벽했어.
완벽했어. 그럼 이 타이틀 두 곡 중에서 이쪽인 것 같다? 나는 저 이 곡인 것 같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IM 봐요. 오. IM. 감동스러운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레이지는 어떤? 오늘의 기분은 키치? 유니크하고 자유로운 노래거든요. 조이가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서 씨. 저는 IM이요. IM? 네.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요. 오. 그게 제 파트거든요. 또 좋아하는 파트. 본인만의 파트를 또. 본인 파트가 또 있는 거예요? 뭔가 조용해지면서 보컬이 딱 나오는. 돋보이는. 아. 네. 그럼 진짜 살짝만. 우리끼리니까 살짝만. 아, 우리끼리 하는 거 오늘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파트 아, 너무 고마워요. 나는 나가의 dreams come true. 네, 이런 파트입니다. 단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키치는 또 아이브의 자기소개 같은 곡이라고 맞나요? 네. 맞는 거죠, 자기소개? 네. 네. 아, 의미심장한 것들이 좀 있어서 네가 보낸 D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네가 보낸 D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근데 인스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문자가 와도 답이 없다는 의미로. 아,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는 아니고. 네. 저는 약간 DM을 또 원래 계획으로 하지. 아니. 아, 그게 아니구나. 아, M카에도 이제 뭐 1등을 하실 텐데. 아이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뭐 이런.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진짜 시키는 거 없어요. 그냥 부탁. 아 부탁도 아니에요. 그냥 부탁이요? 바램? 한번 봐주세요. 소감 영상. 아 저는 네, 그러면 예, 예, 약속이 좀 된 걸로 저는 네.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제 좀 우리가 아쉽게도 마지막 인터뷰. 벌써. 좀 더 할까요? 아니 적당한 것 같아요. 서로 네, 바라는 거 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아, 선을 좀 넘었네요. 네. 돈스케 또 나왔잖아요. 소감 한마디 좀 듣겠습니다. 저희 세 명이 이렇게 돈스케에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I have IVE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소감 영상 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봤어요. 네, 저도 오늘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저도 이거 했지 잘 확인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서 씨. 저 원래 이 프로그램 진짜 좋아해서 여기 나온다고 스케줄러에 딱 올라왔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와, 아니 너무 감이 영광인데요, 이건 진짜로? 네, 오늘 또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아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잘 간직할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오늘 이제 동숙에 나와서 직구준 좀 질문도 했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푸... 그러니까 우리 훈훈하게 끝나야 그러니까 장난이에요. 근데 진짜로 또 푸셔야죠. 네, 맞아요. 어떤 곡으로 좀 푸실 생각이신지? 아, 뭘로 할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 그거? 어, 그거. 그, 아이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키즈!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 스타 케이! 이사이브 타임! 우린 달라 특별하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날 잘 살아 걱정 난 비야 네가 보낸 D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That's my style OOTD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My favorite things 그런 것들의 점 점수를 매기지 마 난 생겨먹은 대로 사는 내가 뭘 더 바래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어려된 나의 비드 and like it 홀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줘 매일 너의 알고리즘 and I'm the 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스코어 그 누구도 있어 못한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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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아니 성훈 씨가 데뷔 초에 멤버들이랑 1대6으로 싸우셨다고.
너무 무서워서 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안 나가겠네요, 이거. 어,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예고편으로 하기가 아주 딱 좋아요.